사랑에 빠지는 시간 강사 임다영입니다. 왕초보 최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봄느낌이 물씬 나고 있는데요. 올 봄에는 뭔가 좀 설레는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와 함께 폴댄스 함께 배워볼게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왜요? 선생님 저 몽이 아직 안 빠졌어요. 아직 그때 중간고사 중간고사 너무 긴급한 그 중간고사 때문에 저 마음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좀 살살 해주세요. 아픈 거 너무 많아요.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고 더 나가야지. 지금 늘고 있는데 쉬면 안 돼요. 이럴 때 한번 물 들어올 때도 저어야 된다고요. 좀만 살살 해주세요. 아, 안 되는데. 그러면은 저랑 이번에는 질문 대신 게임을 하나 하고 제가 이기면 살살 해주시고 아니요 많이 살살 해주시고 아니면 이기면요? 제가 이기면 그냥 원래대로 언제나 늘 그렇듯이 저의 열정대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시키는 대로 해요. 우리 게임을 그래도 포를 배우니까 네. 포를 이용한 게임이 어때요? 클라임으로 올라가서 천장 찍고 오기. 먼저 찍고 내려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불공평해요. 왜 불공평해요? 어떻게 저 올라가 본 적도 없어요. 선생님 올라가 봤잖아요. 아유 아니에요. 그럼 제가 5초 기다려 드릴게요. 클라이머 계속 올라가서 손으로 천장 딱 한 손으로 천장 딱 찍고 그대로 이제 클라이머로 조심히 내려오면 됩니다. 5초? 5초요? 5초 드릴게요. 그럼 5초 먼저 제가 자, 먼저 빨리 먼저 그럼 거예요? 준비하세요. 5초 딱 드릴게요. 준비 시작. 5 아! 너무 빨라! 4 너무 빨라요! 3 갑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 둘, 셋, 안녕! 선생님! 나 5초나 기다려준걸요? 선생님, 빨리 내려!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 저 살려주세요. 너무나 쉽다. 아따! 조심히 내려오세요. 저는 이길 수 없었네요. 무려 5초나 드렸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무려 제가 핸디캡 5초나 드렸는걸요? 공평한 게임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가? 어떻게 한 번 더 드릴까요? 아니요. 그쵸. 자, 오늘 배울 거 일단은 폴시스에서 나가는 동작들도 배울 건데 그 전에 살짝 도입을 예쁜 도입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꼬리치기라는 도입이에요. 뭐 물고기가 꼬리를 치듯 인어가 꼬리를 치듯 꼬리를 네. 치는 동작을 꼬리치기라고 해요. 일단 가장 기본 꼬리치기 한번 배워보고 양발로 꼬리치기를 한번 배워볼 건데 처음에 하면 약간 가짜는 화려하면 팔딱합니다. 예쁘게 안 돼요. 아. 원래 그런 거니까 놀라지 말고 자 네. 거울 쪽으로 한번 보고 앉아볼게요. 네. 오른 다리 위에 왼 다리를 이렇게 뒤에 꼬아볼게요. 이렇게요? 골반을 오른쪽으로 들었다가 빙글 돌려서 피기. 이걸 한 번에 연결. 이거 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쌤? 밑에서 할 거예요. 출발 전에 이제 다행이다. 밑에서 앉아서 하는 거 말고 폴 타면서 할 건데 이거를 배워야 돼요. 골반 오른쪽으로 틀었죠? 많이 들었죠? 골반을 또 틀어 틀은 거 맞나? 치기 꼬리 치기 꼬리 골반을 이용하면 크게 보여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그립은 굿스넥으로 안 갈 거고 서서 한번 볼게요. 오른손 위에 왼손 겨드랑이 쪽으로 잡을 거예요. 네. 오늘 그림. 자, 꼬리치기 보여드릴게요. 왼다리 들어서 출발하죠? 그럼 오른다리 앞에 꽂아넣었다. 오른쪽, 왼쪽. 어, 뭐야? 꼬리를 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꼬리, 치기. 마치 물고기가 파닥. 돌아. 근데 갓 잡은 광어마냥 파닥해가지고 이거 멋있다 얼마예요? 이 정도는 안 돼요. 제가 서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오늘 굿스넥 그립으로 안 갈 거고요. 아까 밑에서 했던 오른쪽으로 골반 틀었다가 앞으로 빼서 돌리는 거 이거를 폴 돌면서 할 거예요. 오른손 위에 그리고 왼손 겨드랑이 쪽 잡을 거고 왼다리 들었을 때 일단 보고 출발할게요. 왼다리 들었을 때 오른다리를 앞으로 가져와서 꽂았죠. 오른쪽으로 골반 틀었다가 내리는 힘. 꼬리치기. 골반으로. 그러면은 서서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허잇! 허잇! 이렇게 허잇! 오른쪽에서 요렇게 골반 요렇게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거 맞아요? 제가 이성에게 꼬리는 못 쳐도 폴댄스 꼬리는 잘 친답니다. 예뻤어요. 우리 이거 치면은
이성에게도 꼬리를 잘 살랑살랑 아니겠나요? 할 수 있겠죠? 민망해 하지 말아요! 할 수 있다고요! 그래도 이성에게 이렇게 살랑살랑 아잉! 자, 왼다리 뒤로 뒤에서 출발해서 오른다리 왼다리 앞으로 이렇게 꽂고 풀댄스 풀보다 앞으로 오른쪽으로 골반을 틀었다가 왼쪽으로 내리는 힘으로 치면 돼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골반 틀었다가 반대로 돌았어요. 다시 뭐죠? 보세요. 이렇게 감사 잡지 말고 좀 떨어뜨리려면 오른쪽 광배 등 근육 광배근을 쭉 늘려. 눌러서 매달려야 되고 이게 1번. 오른 다리가 위에. 1번. 2번. 내리기가 3번이에요. 내리기가 4요? 네. 제기를 차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가요? 네, 출발. 출발. 자, 오른 다리 위로 꼬아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골반 틀어서 1번. 아, 이렇게인가? 그쪽 말고 앞으로 틀어야 돼요.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 어렵죠? 네. 지금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다리를 뒤로 가져왔는데 옆으로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폴보다 몸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선생님? 네네네네. 폴보다 앞에 나와서 이게 쭈르륵 골반을 틀면은 등까지 이렇게 빠져나올 거예요, 몸이. 이렇게 하면 이거 맞아요? 됩니다. 살짝 옆으로 기운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빠져나오면 돼요. 재도전! 도전! 어렵다. 한 번에 부드럽게 이어주시면 돼요. 셋. 크게 가져와서 자 오른 다리 앞으로 꽂고 쭉 폈다가 오른쪽 그렇죠 밑으로 내리면서 갑니다! 맞아요? 근데 너무 빨리 돌아가서 으악 했어요. 근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뒤로 갔잖아요. 네. 이제 클라임을 바로 연결시킬 건데 너무 뒤로 돌면 클라임 할 때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골반을 내리면 폴 쪽으로 돌아요. 이때 바로 클라임을 연결할 거예요. 아, 돌 때 여기서부터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클라임이 될 건데 보여드릴게요. 자, 앞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클라임. 보셨나요? 이렇게 샤라랑? 네, 봤어요. 살짝 골반을 쭉 이용해줘서 클라임. 왜 안 되지? 원래 그렇습니다. 이모 여기 시가 얼마예요? 광어 시가 얼마예요, 여기? 좀 화려해요. 화려해요. 출발. 출발. 오른쪽. 내리면서 클라임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갔다. 한 바퀴 돌아. 발바닥 아니라 아킬레스건. 잘했어요. 너무 조금 덜 가면 돼요. 한 바퀴 지금 거의. 반절을 아예 한 바퀴 반을 돌았잖아요. 너무 돌았나 봐요. 딱 반 바퀴만 돈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를 또 설명하자면 양발꼬리 치기도 이용이 가능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앉아볼까요? 네. 양발꼬리 치기는 응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양다리를 모아서 정말 물고기가 꼬리치듯 쳤지만 양발꼬리 치기는 자 똑같아요. 오른다리 위에 왼다리 밑에 있죠. 왼다리 여기서 오른다리 부위 왼다리, 오른다리. 그래서 다시 한번 왼오. 이때도 골반을 이용해주면은 왼오. 너무 빨랐죠? 왼. 왼. 아 맞아. 왼. 무릎을 딱 붙여야 돼요. 이거는 포인트가 무릎을 붙이는 겁니다. 왼. 왼. 오. 오. 왼. 왼. 오. 오. 다시 오른다리 앞에 왼. 오. 오. 왼. 오. 그렇죠. 이거를 한 번에 연결시키면 외노 외노. 그렇지. 외노 외노. 그렇죠.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그냥 꼬리치기 한번 했다가 양발 꼬리치기는 오늘 안 해도 돼요. 근데 네. 보여만 드릴게요. 어떤 스타일인지. 일반 꼬리치기. 골반을 이용해 꼬리를 쳤다 올라가고 양발 꼬리치기. 오른다리 앞에 외노 보셨나요? 외노 여기서도 가능해요. 외노 발을 이용 밑에서도 가능해요. 양발 꼬리치기 한 번 더 보여주면은 외노 너무 예쁘다. 포인트는 무릎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양발 한번 도전해보시겠어요? 붙어있는 거요? 그쵸. 양발 한번 도전해보시겠어요? 네. 원리는 똑같아요. 왼 오 요렇게 갔다가 왼 오 아 맞죠 이거 왼 오 그렇죠 무릎을 요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무릎을
무릎을 한번 가볼까요? 네. 도전. 자, 겨드랑이 쪽 잡으세요. 그리고 우와. 광배 이렇게 당겨서 갈 거고. 자, 준비. 출발. 출발. 자, 오른 다리 앞에 꽂고 왼호. 그렇죠. 능력 있다. 꼬리를 정말 잘 쳐요. 말이 조금 이상한데.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꼬리를 정말 잘 치세요. 방 치지 않았어요? 진짜? 놀랍다, 놀랍다. 저 방금 반할 뻔했잖아요. 저한테 꼬리 먼저 치셨잖아요. 이럴 뻔했어요. 아, 저 언니가 저 먼저 꼬셨다고요. 너무 잘 치네. 재밌다. 그래서 오늘은 도입을 이걸 쓸 거예요. 왜노 네. 알목 꼬리치기. 이거 원리만 이해하면 편해요. 근데 대부분 못하는 이유가 골반을 잘 못 써서 그럽니다. 꼬리치기는 골반을 조금 써서 다리를 같이 돌리는 거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든 뭐든 골반이 움직여서 돌아가는 거라서 꼬리치기를 잘 하려면 골반을 잘 위아래로 한 번에 튕기듯이 잘 돌려야 된다. 골반으로 이용해서 돌리는 것이다. 네. 다리도 똑같이 그런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메인 동작 풀시트 우리가 저번에 엔젤 스핀 이렇게 배우고 네. 또 피포즈 이렇게 배웠잖아요. 오늘은 시저라는 걸 배울 거예요. 시저. 말 그대로 가위. 가위. 다리를 위아래로 벌렸을 때 조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저번에는 왼발을 플렉스해서 고정을 시켰죠. 네. 근데 폴시도 설명을 했듯이 어차피 내전근으로 조이는 거고 골반의 방향으로 조이는 건데 위아래로 벌렸을 때 조이려면 위에 있는 다리는 안쪽으로, 밖에 있는 밑에 다리는 앞, 밑에 쪽으로 이렇게 크로스로 조이는 거예요. 거의 요렇게. 진짜 줄 셀프 줄이 틀듯이.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셀프 줄이요, 선생님? 왼호 했다가 올라가서 오른손 위로 잡고 폴싯 했죠. 자, 이걸 다리로 뿌이 시저 하트. 그 다음에 오늘 트위스트 폴싯이란 거 배울 거예요.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서 잡고 셀프 줄이 트위스트 폴싯. 와, 진짜 아플 것 같아. 맞습니다. 허벅지가 사실 저도 조금 아파요. 저도 아파요. 한번 도전해볼까요? 폴시까지 해서 시저 한 번만 도전해볼게요. 일단 시저. 가위 모양 착착착착. 클라임 시저. 그쵸, 오른 다리가 위에 왼 다리가 밑에고요. 네. 오른 다리는 여기 이쪽 왼쪽 방향, 왼 다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조이는 거예요. 그리고 양손 가슴 앞에서 잡고 이렇게였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양손 가슴 앞에서 잡고 뒤로 상체 쑥. 어려워. 할 수 있어요. 자, 가볼게요. 클라임 하나 올라가서. 아, 시저만 해요? 네, 일단 시저만 할게요. 꼬리치기는 잠깐 빼두고 클라임 하나 올라가서 무릎으로 줘야 돼요. 지금 허벅지예요. 그렇죠. 너무 발등 밀어내는 힘으로 시작. 으쌰. 조여서 올라가요. 업! 오른손 위로 잡고 감싸져서 볼싯. 자, 위아래로 다리 쭉 뻗어서 발 포인. 더 완전 가위 모양 무릎 펴요. 가위 모양 가위 모양. 그렇죠. 오른 다리는 보세요. 오른 다리는 이쪽으로, 왼 다리는 이렇게 줄이 트는 거예요. 제가 줄이 트는 방법이 있어요. 다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리 이렇게 들고 V 무릎 펴요. 자, 이렇게 양손 가슴 앞에 쭉 무릎 펴요. 못 내려줘. 왜냐면은 아까 클라이밍에서 졌잖아요.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이게 도전을 안 해서 못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다리 V, 더 V. 그렇죠. 조여서. 자, 돌릴 거예요. 버텨요. 아니야, V. 돌릴 거예요. 미쳤다. 무릎 펴고 더 찢어. 다 가위 모양. 그렇죠. 너무 잘했어요. 와, 선생님 아까 뒤에 게 뭐였죠? 뒤에 거요? 트위스트 폴싯이에요. 그거는 산책과 아파진. 와, 이거 진짜 미쳤다. 트위스트 폴싯은 엘보 컨택이 중요한데 이게 네. 조금 어렵습니다. 너무 아파요. 골반은 일로 틀려있고. 어떡하지? 와, 진짜 아프다. 어떡하지? 근데 너무 아파요. 트위스트 폴싯 미안해요, 미리. 사과를 할게요. 살이 많으면 더 아픈가요? 그렇진 않아요. 살이 적든 많든 그냥 아픕니다. 그냥 폴댄스 자체가 조금 아픈 운동이긴 해요. 땀이 삐질렀어. 근데 굉장히 예쁜 동작이고 트위스트 폴싯 할 때 엘보 컨택이 어렵습니다. 엘보로 아까 제가 이렇게 다리 들어서 엘보를 이렇게 댔죠. 근데 폴이랑 엘보가 떨어져 있네? 그러면은 몸을 일로 기울여야 돼요.
한번 들어볼까요? 다리 한번 들어서 여기 폴에 붙여볼게요. 엘보 한번 다리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엘보가 지금 폴에 떨어져 있죠? 몸을 이쪽으로 뒤로 눕히면서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으면 여기 엘보가 딱 닿아요. 네. 근데 이렇게 등허리가 말려있으면 안 되고 등허리를 예쁘게 펴서 발끝 포인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만 하고 싶다. 바로 그렇게 돌아가도 상관은 없긴 해요. 와 진짜 아프다. 앞서 시저 가위 모양이라는 동작이고요. 굳이 풀싯을 안 해도라도 할 수 있는 시저. 한번 재도전하고 트위스트 폴시까지 도전을 해볼게요. 네, 도와주세요 좋아요.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클라임. 살짝 또 돌아야 들 아파요. 폴싯 해보세요. 폴싯에서 자 시저 모양 만들 거예요. 가위. 가위. 그다음에 양손 가슴 앞에 뒤로 쭉 한번 해보고 더 가위 좀 넓게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손으로 오른다리 컨택. 왼손으로 오른다리 잡아요. 근데 엘보가 안 닿았어요. 닿으려면 살짝 더 뒤로 상체 더 뒤로 닿았죠? 이 손 놓으면서 아, 이 손 트위스트 나야 안돼 떨어질 뻔했어요. 그만. No. 병원. 안 돼, 안 돼. 병원. No, no. No, no. 병원. 병원 안 돼요. 아직 그렇게 막 티가 안 나서. 어머, 오늘도 또 야무지게 빨개지고 있는 아라님의 다리. 살이 어디가 빠진... 어디가 이제 아픈지 딱 느껴지는. 여기가 진짜 활성이. 줄기를 트는 것처럼. 이런. 이 녀석 바른 대로 말해! 이러면서. 여러분 누군가 살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하면은 폴댄스 데려오시면 돼요. 살이... 폴댄스 데려와서 이거 안 친 다음에 바른 대로 말하라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걸 다 연결시키면 오늘 그래도 짧아요. 저번처럼 길지 않아요. 꼬리를 한번 쳤다가 폴싯 하고 시저 한번 보여줬다가 트위스트 폴싯. 더 긴데요? 더 긴데요? 아니요 말이 조금 말이 긴 거지 실제 그 진도는 굉장히 짧답니다. 처음만 쉽게 해주셨어. 그래서 한번 쭉쭉쭉 보여주면은 사실 트위스트 폴싯에서 변형 한번 넣을 건데 보여드릴게요. 딱 여기까지만 하면은 오늘 퇴근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파. 왼 다리 뒤로 드는 거 똑같고 오른 광배 끌어당기는 거 똑같아요. 네. 오늘 퇴근 숙제. 오른 다리 꼬았다. 꼬리치기 올라가시고 한 손 위로 잡으면서 폴싯 시저 많이 왼손 오른손 컨택 트위스트 폴싯 가능하면 왼손 왼다리 잡고 그게 변형이에요? 진짜 이거 셀프 줄이 트는 거 맞아요. 오늘은 사실 허벅지가 미안합니다. 고맨나 사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아파요. 진짜 없어질 것 같아요. 살 점이 한번 돌면서 해볼게요. 클라임을 돌면서 시저에서 트위스트 폴시까지. 오, 큰 결심이 필요할 것 아프다고 같아요. 등 이렇게 등 가슴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면은 뱃살 접히고 안 예쁘게 나오니까 허리 가슴 딱 피고 갈게요. 피고 출발.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자 맞아. 오른손 위에 왼손 겨드랑이 위치 오른 광배 끼면서 왼 다리 뒤로 보내서 출발. 자 오른 다리 왼 다리 위로 올려놓고 오른쪽 왼쪽 그렇죠. 클라임 괜찮아요. 클라임 발바닥 말고 아킬레스건으로 조여서 그렇죠. 각자 잡고 폴싯. 자 다리 쭉 벌리면서 양손 가슴 앞에 상체 뒤로 쭉 그렇죠. 다리 더 벌려요. 시저가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오른손 컨택하고 뒤로 놓으면서 한 손 놓기 쭉 넣어요. 괜찮아요. 한 번에 그렇죠. 그 다음에 왼손으로 반대다리 붙잡고 포즈 그렇죠. 왼손 붙잡고 아니지 오른손 먼저 폴 잡고 왼손 붙잡고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아라님이 여러분들의 퇴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나 했어. 모두 박수. 너무 잘했어요 진짜.
어떠셨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저 오늘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오늘도 야무지게 아주 허벅지 안쪽 친구들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그러다가 아무 느낌도 안 날 거예요. 여기 살이 빠질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도 여러분들의 퇴근을 책임져 주신 아라님이 아주 박수 받아야 돼요. 아라님 못했으면은 퇴근 못해요. 그간 제가 될 때까지 찍었을 거예요. 해 떨어져도.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배운 동작이 뭐였죠? 이제 기억해야죠. 꼬리치기. 꼬리치기. 양발 꼬리치기. 양발 꼬리치기. 시저. 시저. 트위스트 폴싯. 오! 기술 이름도 너무 잘해요. 발전하고 있어요, 진짜.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노련한 7회차다, 정말.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수업을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에는 폴싯 안 할게요. 다음 예스! 시간에는 폴싯 안 할 테니까. 약속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덜 아픈 부위로 준비를 해보면서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폴빠! 아라님 허벅지도 빠빠! 다음 거 없죠, 쌤? 없어요, 없어요. 폴씨도 없어요. 왜 그렇게 웃으시는 거죠? 남, 저 지금 고통, 남의 고통이 저 지금 고통스러운데. 남의 고통이 행복해지시는. 네. 아라님의 고통. 나 점점 포즈가 거의 좀비야. 아니, 나. 그리고 너무 웃으셔, 감독님. 아니, 제 카메라 감독님 너무 웃으셔. 아니, 아라님 빼고 모두가 행복한 촬영이에요. 아라님 빼고. 더워.